안녕하세요. 김일호입니다. 이번 작품은 개구리입니다. 평범한 개구리는 아니고 월리스 날개구리라는 아주 특별한 녀석입니다. 월리스라는 생물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인데요. 월리스가 발견한 건 아니고 월리스가 보르네오에서 탐사하고 있을 때 한 중국인 일꾼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신기한 모습이어서 이 개구리의 모습과 특징을 책에 썼다고 합니다. 직접 사파도 그렸는데 정작 월리스가 그린 건 안 실렸다고 하네요. 이번 작품은 블로그에 도면을 공개했습니다. 미리 테스트로 한번 접어봤던 작품이라 그때 제가 도면을 그려놨습니다. 다듬기가 거의 80%인 작품이라 아마 강의하기는 또 어려울 듯 하네요. 이번에는 48등분을 썼는데 딱히 기분 좋은 날이라서가 아니라 테스트 폴딩 할 때 빨리 접으려고 24등분을 내놓은 티슈페이퍼로 작업을 했더니 그 두 배인 48등분을 사용하는 기본형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48등분을 썼습니다. 이런 등분 접으실 때 실수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. 필요한 등분수에서 거꾸로 2로 나누면서 계산하시면 정말 편합니다. 48, 24, 12, 6, 3 이런 식으로요. 그럼 처음에 필요한 등분수는 3등분이 되겠죠? 저는 3등분은 감으로 접는 편입니다. 익숙해지니 그 편이 더 편하더라고요. 이제 기본형을 접는 중입니다. 늘 곤충만 접다 보니 다른 주제는 많이 안 접었었는데 사실 전부터 개구리가 접고 싶었습니다. 특히 개구리 발, 개구리의 발부터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번에 오리가미 스킬업을 샀는데요. 한지우 작가님 나비가 접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같은 한지우 작가님 작품인 맹꽁이, 이 맹꽁이의 발을 참고하고 싶어서 산 것도 있었습니다. 개구리라고 하면 카미야 사토시님의 개구리가 유명한데 저는 그 개구리가 수록된 책이 없어서 발 구조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. 책이 오자마자 저는 나비를 접고 동생은 이 맹꽁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맹꽁이를 접었습니다. 동생한테 책을 돌려받고 나서
맹꽁이 사진이 실려있는 페이지를 딱 펼쳐봤는데 첫 줄에 아무도 접지 않은 주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글귀를 보고 저도 뭔가 새로운 개구리가 적고 싶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저런 개구리를 찾아보던 중 문득 다큐멘터리에서 본 날아다니는 개구리가 생각이 났습니다. 그 날아다니는 개구리가 바로 이 월리스 날개구리입니다. 특징으로는 눈이 엄청 크고 눈동자는 수평으로 길쭉합니다. 그리고 발가락들 사이사이에 막이 있어서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평생을 나무 위에서 사는데 짝짓기 할 때랑 알을 낳을 때 빼고는 거의 바닥에 내려오질 않습니다. 날 수 있다고 해서 막 펄럭펄럭 날갯짓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발을 부채처럼 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미끄러지듯 활강합니다. 무려 15m 이상을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.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